안녕하세요. 모던주부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신발장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. 신발장 정리 이후 꽤 공간이 많이 남아서 팬트리장으로 쓰려고 해요. 영상 촬영 이후에 아이 신발까지 왼쪽 장으로 모두 옮겨주었더니 이렇게 한 칸이 모두 비었어요. 일주일 동안 닦고 환기시켰더니 신발장으로 썼던 찝찝함도 사라졌어요. 이제 이 팬트리에 수납을 해볼게요. 얼마 전 대량 구입한 멸균우유를 맨 아래 칸에 수납했어요. 자질구레한 물건은 맨 윗칸에 넣어뒀고요. 같은 디자인의 신발 상자라서 버리지 않고 수납 상자로 이용했어요. 각티슈랑 휴지, 물티슈는 베란다장에 보관했었는데 폴딩도어가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참 힘들었거든요. 가까이로 옮기니 편할 것 같아요. 비울 때는 참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데 채울 때는 왜 이렇게 쉬운 거죠? 사실 수납 공간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항상 제 배경으로 등장하는 저 주방 선반 때문이에요. 이케아의 사다리 선반인데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리를 계속하지 않으면 정말 지저분해지거든요. 팬트리에 수납해서 선반을 없애고 싶어요. 다행히 수납 바구니 사이즈가 팬트리에도 잘 맞아요. 좀더 옮기기가 편한 것 같아요. 라면이랑 통조림 세일한다고 많이 사뒀더니 이것도 짐이 되는 것 같아요. 주방 선반 정말 많이 비워졌죠? 이제 정말 청소용품이랑 꿀병, 커피 믹스, 향초 이런 것들만 남았네요. 이 선반도 처음에는 장식용이었는데 어느덧 물건이 쌓여서 이제는 보기 싫은 공간이 되었어요. 이 선반을 없애기 위해서 나머지 물건들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요. 키친타올은 행주거리에 매달아주고 커피믹스는 싱크대 안에 임시로 넣어줬어요. 이 공간도 곧 정리를 해줘야겠네요. 팬트리 정리된 모습 구경하실래요?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납 공간을 둥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. 둥지가 생기면 물건이 쌓이는 건 순식간이에요. 곧 여기가 차고 넘쳐서 정리하느라 힘든 게 반복될 거예요. 적당히 여유 공간이 있어야 창고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애증의 사다리 선반은 깔끔하게 비우려고요. 참 예쁜 아이인데 사다리 선반은 또 둥지가 될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비움하려고 해요. 선반이 비워진 벽, 시원하죠? 이빈 벽에는 예쁜 액자 장만해서 걸어줘야겠어요.